밀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주저하지 않고 밀양 아리랑이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시작. 정은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밀양 아리랑은 그만큼 다른 지역의 아리랑과 다르게 신나는 가락에 흥겨운 그런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밀양 아리랑 속에도 숨겨진 슬픈 옛날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밀양 팔경 중 하나라고 하는 위양지에 나와 있어요. 이 위양지가 오늘 하려고 하는 그 밀양 아리랑 속의 옛날 이야기와 상관이 있는 곳은 아닌데 제가 어제 구망굴과 함께 밀양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곳인데 갑자기 이제 천둥 번개가 치고 날씨가 변덕스럽게 비가 오는 바람에 못 왔어 가지고 오늘 날씨도 좋고 이렇게 또 제가 묵고 있는 문화객과 사랑채에서 선비 옷도 빌려주신 김에 여기 이제 선비처럼 한번 길을 거닐어 보려고 위양지에 이렇게 한번 나와 봤어요. 저쪽에 보이는 저 한옥문에서 이쪽 위양못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또 정말 예쁜 사진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차려입고 나왔으니까 저희 가서 예쁜 사진 한 장 찍고 오늘 밀양아리랑 테마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위양지에 이어서 두 번째 밀양 팔경, 대한민국의 3대 누각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영남루 앞에 왔어요. 오늘은 저 아름다운 영남루를 비롯한 밀양 시내 중심지를 여행하면서 밀양 아리랑 속에 숨겨진 옛날 이야기를 따라가 볼 건데요. 영남루는 누각 위에서 이렇게 밀양강을 내려다 보는 것도 정말 아름답지만 이쪽 이제 반대편에서 강이랑 같이 해가지고 영남루를 올려다 보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조선시대의 누각을 배경으로 이렇게 선비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 진짜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요. 그럼 오늘 밀양 아리랑에 얽힌 옛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갑자기 사극말투야. 옛날 조선시대에 이 밀양의 사또가 새로 올 때마다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저작거리의 소문에 의하면 매일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서 새로 오는 사또들이 놀라 자빠지고 하룻밤을 버티지 못한다는 거였는데 허헐. 하여 사또라는 높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곳으로 오는 것을 꺼려했지요. 궁궐에는 밀양 부사를 모집한다는 방이 여기저기 붙었고 그 저처럼 담이 큰 젊은 선비 하나가 죽을 땐 죽더라도 밀양 부사는 한번 하고 죽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 밀양의 새로운 사또로 오게 되었지요. 밀양 땅. 그렇게 새로운 사또가 부임한 첫날 밤 아니나 다를까 방 한켠에서 음산한 기운과 함께 사또 사또 하는 처량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또는 이미 귀신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전혀 귀신이 나오자 네 무슨 원통한 일이 있기에 이렇게 밤마다 나타나서 엄한 사또들을 죽게 하는가 하고 그 귀신에게 물었지요. 그러자 그 전혀 귀신은 사또 제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노비들을 불러 모으면 흰 나비가 저를 죽인 자의 상투에 앉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 저녁 귀신의 말대로 사또는 노비들을 불러 모았는데 정말 한 노비의 머리에 흰 나비가 올라앉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사또는 그 노비를 붙잡아 네 이놈!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저 놈이 죄를 이실 짓고 할 때까지
곤장을 매우 쳐라 하여 곤장을 내려치기 시작하자 노비는 이내 진실을 털어놓고 말았지요. 수년 전 밀양 부사로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 밀양에 온 아랑. 아랑의 미모는 참으로 수려하고 그 행실 또한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이 아랑을 흠모하던 관아의 한 노비가 아랑의 유모를 꾀어 보름달 밝은 이 영남루로 아랑을 불러내 아랑을 범하려고 하다가 아랑이 세차게 거부하자 그만 죽이고 말았던 거지요. 노비의 자백을 들은 사또는 이 노비를 잡아 엄벌에 처하고 아랑의 시신을 찾아 제사를 지내주어 더 이상 아랑은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한이 어린 슬픈 이야기가 밀양 아리랑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쁨과 영감을 삼가 아씨의 영전에 아뢰나이다. 저희들은 아랑 아씨의 정순정신을 귀감으로 기리고자 하오니 아씨의 맑고 고운 덕시 길이 평안하옵시길 바라오며 우리 향토의 발전과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영남루와 밀양 옛 관아지에 얽힌 이 설화 같기만 한 아랑 전설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영남루 밑에 보면 이렇게 아랑의 시신을 찾았던 곳에 지금의 아랑각을 세우고 매년 음력 4월 16일 저녁에 아랑의 넋을 기리는 제사를 지금까지도 지내오고 있어요. 밀양아리랑은 그 이후로 밀양의 부녀자들이 아랑을 추모하며 부른 노래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밀양아리랑의 가사 속에는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네 라든지 저 건너 대숲은 의연한데 아랑의 서른 넋이 애달프다 등 이 아랑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영남루 명성을 찾아가니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저 건너 대숲은 어연한데 아랑의 서른 넋이 애달보다. 영남루 뒤쪽으로는 이렇게 아랑 전설의 이야기를 비롯한 여러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안내석이 있는데요. 여기 잠깐 있다 보니까 아랑 전설의 이야기가 얽힌 곳이라 그런지 흰 나비가 정말 많아요.
오늘은 밀양 8경 중 위양지를 시작으로 밀양 아리랑에 얽힌 아랑 전설의 이야기를 따라서 이곳 영남로와 밑에 아랑각 그리고 옛날 관아지 밀양 읍성까지 한번 쫙 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또 봅시다. 아이가 우네.